2년 전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바따오가 제1고등학교. 인력은 부족하지만 계속된 요청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한글 이름표를 들고 덕영 씨를 반기는 교사도 있다. 여기서 교사 양성 과정을 했어요. 교사 양성 과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 이름표를 만들어 준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썼던 노트네. 근데 또 하나 빼먹었네. 아이고 아이고. 교사 belajar seperti minggu lalu. 오늘은 교단 대신 책상에 앉았다. 자신의 수업과 제자의 수업은 또 어떻게 다를까? 만남이다. 야, 데스리. 한국어를 가르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야, 실akan baca. 와요 일하고 목요 일은 연한시에 연한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의 집중력도 좋고 진도도 꽤 빠르다. 선생님과 시아디야. 만다 저 오랑 선생님이야. 야, 이미 하디야냐. 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야, 리스나 저 선생님 바게만 하고로 이 부분 리스나 아니 뭔가 자로 바게만 하고 몰라서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청출어람이란다. 제자의 성장을 확인하는 건 스승에게도 각별한 보람. 근데 하루이니 몰라서냐 바게만 하고. Saya merasa deg-degan, khawatir. Jadi saya agak sedikit takut-takut mengajar.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저보다 나아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죠.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이 가르쳐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소통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그날 가르칠 거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 늘 캄캄한 길을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든든한 동행이 자꾸 생긴다.